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모아왔습니다.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몰루피라비르인데 영국의 보건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토릭 데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영국이 세계 최초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먹는 안티바이럴, 이 항바이러스제, 즉 몰루피라비르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Fall vulnerable, 이 취약한 사람들이 획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몰누피라비르는 미국에서도 현재 승인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전해진 이 소식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머크사의 이야기인데 확실히 영국 쪽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선제적이고 빠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먹는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세계 최초 기록이 많죠. 뭐 총리까지 최초로 걸리는. 근데, 그렇죠. 자, 근데 하여튼 지금 무기고를 강화시켰다. 이게 현재 반응이고 보건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증이나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 및 사망 비율이 50% 정도 줄어드는 지금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몰루피라비르가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독감에 타미플루가 없었다면은 사실 독감 그때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데 좀 비싸요. 지금 이제 한 번에 먹는 게 네 알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하루에 두 번씩 해서 5일간 먹어야 되고요. 값은 한 $700 정도 지금 700달러. 예정되고요. 자, 뭐 이게 뭐 남이 나라 이제 뭐 미국도 11월 30일 날 이제 이거를 뭐 회의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지만 그건 남이 나라 나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요. 올해 내에 머크사에서 천만 명분의 약을 지금 공급을 할 예정인데 다행히도 한국이 20만 분명을 지금 선구매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쵸, 잘 하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미국이 한 170만 명. 그래서 좀 이게 한 부유한 나라로만 지금 뭐 딱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지금 분배를 했고요. 자, 이 걱정은 뭐냐? 삼상할 때 775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누적된 부작용이 뭔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775명 진짜 작은 샘플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셔야 될 거고요. 그럼 무조건 걸려서도 먹을 수 있냐? 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겠죠. 기저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비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심장 위험 요소가 있을 때 효과가 제일 크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에 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영국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 뒤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실제로 들어올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이 코로나 때 작년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종군당에서 나파벨탄하고요. 네. 대웅의 카모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삼상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먹는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블루 오리진은 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소송의 내용은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선 사업을 블루 오리진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게 준 것에 대해서 이 스페이스X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 결과는 블루 오리진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는데요.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 CEO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Court's Judgment,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스페이스X와 나사가 남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일론 머스크 이렇게 영화 속 한 장면의 사진과 함께 You have been judged, 당신은 이 판단당했다,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밈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답게 깜찍한 밈을 올렸는데 이 우주를 사이에 둔 두 CEO의 팽팽한 기싸움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마저 전해주시죠. 네, 자 역시 우주 산업, 우주 개발 사업에 경쟁을 또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의 이 트위터로 뭐 메시지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프 베조스는 뭐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의 수주 계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달 탐사선하고 그다음에 우주 정거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 지금 뭐 제프 베조스가 졌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쓸 때 스페이스X는 한 3조를 썼고요.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은 7조를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먼저 어떤 하려면 미국 회계 감사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우리 돈을 많이 쓰고 다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건 간에 이제 하여튼 뭐 스페이스X로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타격을 좀 입었는데 뭐 일단은 법원의 거를 존중한다. 근데 이러면 지금 2023년까지 달에다가 사람 보낸다 아르미테스 지금 이 프로젝트 이게 지금 이제 무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17명이 이 계약이 무산된 이후에 17명이 지금 회사를 이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반격의 카드를 낼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과연 블루 오리진이 또 이제 어떻게 이 스페이스X에게 이번에 한번 당했는데 다음에 당한 거죠. 네, 당했는데 다음엔 어떻게 좀 만회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일론 머스크는 또 여전히 뭐 자신만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그렇죠. 분야에서도 봐라 내가 어쨌든 주류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 주가가 $1,000을 돌파한 이후 논란이 많습니다. 한 독립 투자 회사의 분석을 보면 주가에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데이빗 트레이너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치 평가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테슬라가 전 세계의 EV 시장을 118%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애플이 2030년까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profitable, 수익성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면서 즉 테슬라의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1조 달러 이상 고평가됐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고문님의 평가와 분석을 들어보시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는 기회는 네. 또 뭐 역시 일론 머스크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뭐 대세네요. 대세는 대세인데 문제는 주가입니다. 테슬라의 네. 주가가 오늘도 122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연 거품이냐의 논란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가네요. 이거 어떡하죠? 네. 지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네, 첫째, 지금은 얘기가 뭐냐, 88% 지금 정도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먼저 이 테슬라에서 회사채를 100억 달러를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네. 다 BB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정크 본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머스크 오너 리스크죠. 지금 증권 사기 혐의로 지금 고소돼 있죠. 네. 그다음에 매출이 다른 1조 클럽,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회사보다 턱없이 적잖아요. 그리고 퍼가 지금 평균이 퍼가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테슬라 퍼가 173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지금 소위 말하는 순익은 20분의 1입니다. 그쵸. 사시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 여기 나온 얘기도 틀린 건 아니죠. 지금 뭐 테슬라가 가장 경쟁자에서 이 전기차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앞으로 가는데 또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나와서 조금씩 이걸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 시장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그렇습니다. 현대기아 네. 합치면 테슬라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월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중국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과연 테슬라가 이렇게 1조 달러 클럽의 88%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넘는 실적을 언제 내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네. 이 평가 기준은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거기서 뭐라냐면 이 테슬라는 1조 달러 클럽에 자격이 없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알겠습니다. 테슬라 과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조 달러 클럽에 자격이 있는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숫자로 봤을 때 이건 너무나 과장되어 있는 주가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최영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